국경과 신분을 뛰어넘어 사랑으로 맺어진 서동과 선화가 1,300여 년 만에 다시 경주에서 만났다. 익산 씨는 마한 민속 예술제 기간에 기영재 씨와 자매 결혼을 맺고 서동과 선화가 사랑을 나눈 소중한 인연을 우정의 축제로 발전시켰다. 경주발 익산행 특별 열차는 잠시 후에 출발하겠습니다. 즐거운 여행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축제 기간에는 신라 경주를 출발해 백제 땅 익산으로 오는 특별 열차도 운행됐다. 기차 안에는 경주와 익산 시민들이 나란히 자리를 함께했고 동서의 화합을 싣고 달린 열차는 5시간 만에 서동의 고향 익산에 도착했다. 적대관계였던 백제와 신라를 결혼으로 맺어준 이들. 그 옛날 서동과 선화는 어떻게 사랑을 이룰 수 있었을까? 당시 이들의 만남 뒤에는 서동이 지어부른 사랑 노래 서동요가 있었다. 익산시 오금산 남서쪽 신왕마을 뒤 야산에는 서동과 선화의 능으로 추정하는 쌍릉이 자리하고 있다. 길 옆에 있는 대왕묘가 백제 30대 왕인 무왕, 즉 서동의 능이고 소왕묘라 불리는 또 하나의 능이 선화공주의 능으로 알려져 있다. 쌍릉을 이처럼 서동과 선화공주의 능으로 단정짓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백제 말기에 무왕이 이쪽 자기가 원래 나와서 자랐던 곳인 익산으로 천도를 했어요. 천도를 했기 때문에 미륵사라고는 저렇게 아주 세계적 가람을 짓게 됐고 그리고 왕궁면 왕궁리에 있는 지금 5층 석탑이 있는 그곳이 왕궁이었으니까 거기에서 왕도 경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서기 642년에 승하하셨어요. 돌아가시니까 바로 그 자기가 정치 얻은 그곳에 이곳에 능을 썼다 하는 것이 첫째 이유입니다. 이곳을 서동의 능으로 주장하는 이유는 또 있다. 1917년 발굴 초기의 기록을 살펴보면 당시 조사된 분묘 양식이 무왕이 살았던 백제 말기 부여 능산리 고분과 거의 일치하고 있다. 쌍릉을 말통 대왕릉이라 밝힌 옛 문헌들도 이곳이 무왕의 능임을 뒷받침한다. 말통은 맛동, 즉 서동을 의미하는 말로 이미 그 탄생부터 비범한 인물임을 예고하고 있다. 대개 우리가 조선조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만은 골룡포 임금이 있는데 뒤에 앞이나 학하고 용 그림이 문이 놓여져 있죠. 그건 바로 권력의 상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현실적 뒤에 와서는 그것이 용이 권력의 상징이고 오직 하나의 위대한 아주 뛰어난 능력을 갖춘 사람 이런 인물의 상징으로서 용을 쓰고 있으니까 지금 서동 곧 무왕의 탄생담에서 바로 우물용과 어머니가 결합해서 무왕이 탄생됐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죠. 왕이면서도 뛰어난 인물의 탄생을 지금 예고하는 거죠. 쌍릉이 서동과 선화공주의 능으로 알려지면서 이곳에는 기원장 학습을 나온 학생들의 발길이 줄을 잇고 있다. 오늘은 인근에 있는 익산시 금마초등학교 학생들이 쌍릉을 찾았다. 네! 오늘 현장학습 나왔죠? 네! 여기가 어딜까? 쌍릉! 쌍릉이죠? 쌍릉을 한번 누가 풀어서 이야기해 볼 사람? 솔지가 얘기해 볼래? 쌍둥이처럼 쌍자이고 한 무덤은 백제 30대 무왕의 무덤이고 또 한 개는 무왕의 왕비인 왕비
선화공주의 무덤입니다. 네, 아주 참 잘 얘기했네요. 아, 하나는 백제 30대 무왕의 등이라고 하고 다른 하나는 무왕의 왕비인 선화공주 무덤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4월달 현장학습으로 남원의 만인의 총을 찾아갔죠? 네. 만인의 총과 우리 고장에 있는 쌍능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봐요. 알았습니까? 네. 자, 따라오세요. 먼저 쌍능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학생들은 바로 소왕묘로 향한다. 비록 초등학생이지만 이들에게 쌍능과 서동의 이름은 결코 낯설지 않다. 서동의 고향 오금산 기슭에서 자란 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가장 자주 들은 옛날 이야기가 바로 서동설화기 때문이다. 숲이 우거진 대왕묘 옆길을 따라 조금 걷다 보면 소왕묘를 만나게 된다. 여기가 선화공주님의 능이에요, 여기가. 선화공주의 묘로 알려진 소왕묘는 대왕묘에서 15m 떨어진 곳에 자리하고 있다. 소왕묘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선화공주의 묘는 그 크기가 대왕묘에 비해 조금 작다. 좁은 길을 사이에 두고 나란히 누워있는 이 두 개의 묘를 일컬어 쌍능이라 부르는 것이다. 그 장면 장면을 생각하면서 그리는데 남학생들은 아 내가 서동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여학생들은 내가 선화공주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림을 한번 상상의 날개를 펴고 한번 그려보기 바랍니다. 알았어요? 자. 쌍능을 둘러본 학생들은 오늘 현장 학습에서 들은 서동 설화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려본다. 설화 속의 주인공 서동은 연못가에 홀로 사는 어머니와 용과의 사이에서 태어났다고 전한다. 서동은 말을 팔아 생계를 이어갔는데 서동이란 이름이 바로 말을 파는 소년이란 의미다. 16살이 된 서동은 신라 설화벌에 사는 선화공주가 예쁘다는 소문을 듣고 결혼을 결심한다. 그 길로 설화벌에 들어간 서동은 말을 삶아 아이들에게 나눠주며 서동요를 부르게 하는데 그 노래 때문에 결국 선화공주는 궁궐에서 쫓겨나고 서동과 선화의 사랑도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선생님이 들려준 이야기를 기억하며 학생들은 서동설화를 다시 그림으로 담아낸다. 서동왕자는 엄마가요. 마령지에 사는 영화고요. 만나는 모습. 햇빛이 쨍쨍 비치는 날 서동왕자가 그 엄마와 함께 살기 위해서 지금 말을 캐고 있어요. 서동이 그 아이들에게 그 노래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선화공주가요. 말을 타고 궁궐에서 쫓겨나서 말을 타고 가는데 서동이 기다리는 모습이요. 서동이 오금산에 금이 많다고 해서 선화공주가 금을 찾아서 놀라고 선화공주하고요. 서동이요. 지금 지명곱 사자사에 있는 지명곱 사이에 와서 금을 설화벌에 있는 그 왕에게 가져다 주려고 하는 그 모습이에요. 설화 속의 주인공 서동. 그렇다면 서동은 실제 역사 속에서 어떤 인물이었을까? 말을 캐던 평범한 소년 서동은 백제 30대 왕인 무왕으로 알려져 있다. 고문장 무계이라 옛날 책에는 무강 왕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은 잘못이다. 백제에는 무강왕이 없다. 줄을 달고요. 제30무왕 명장이라 백제 제30대 무왕의 이름은 장이다. 모 과거라 어머니는 홀로 살고 계셨다. 축시로 경사 남주변이라 집을 서울의 남쪽 못가에 짓고 살았다. 지룡 교통위생이라 모수용과 교통해서 낳았다. 소명서등이라 어렸을 때 이름은 마등이었다. 서동은 마동을 서등으로 쓴 거요. 기대이 난 척이라 그 기량은 헤아리기가 어려웠다.
무왕이 세웠다는 가람 미륵사가 발굴되고 설화 속의 주인공으로만 여겼던 서동이 실제 있었던 역사 속의 왕으로 밝혀지면서 서동 설화의 중요성은 그만큼 커졌다. 마등이라고 했다. 전설이니까 우리가 뭐 그대로 그것을 뭐 믿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 미륵사지 발굴 때 삼국유사의 기록 그대로 그 사지라든가 그다음에 건물지가 그대로 나타났거든요. 그리고 못을 메워서 메우고 절을 세웠다고 했는데 그전에는 그것도 믿지 않았죠. 거가 못이 될 자리가 아니라고. 그런데 실제 발굴하고 보니까 못이란 말이죠. 그것까지도 그냥 꼭꼭 맞아 들어가니까 그러면서 서동 서화도 무엇인가 근거가 있는 얘기다. 그렇게들 더 보고 있는데요. 호러머니의 아들이란 내용을 제외하고 일연의 삼국유사 기록은 그대로 삼국사기에 옮겨진다. 이로써 서동이 법왕의 아들 장이며 백제 30대 왕인 무왕으로 등극하게 된다는 것이 명확해진다. 법왕과 처녀와 사이에서 난 아들인데 결국 당시에 있어서는 그것을 일반에게 알릴 수가 없으니까 누구에서 나왔다고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용옥에서 나왔다는 용이라는 것은 왕을 상징하니까요. 용이 앉는 자리는 용상, 용, 왕의 얼굴은 용안 그러지 않아요? 이제 용이란 말은 왕이라는 말이니까 예, 용과 사이에서 났다 하는 말은 왕과 사이에서 났다는 그런 뜻으로 풀이하는 것이 순수할 거요. 서동의 신분이 이처럼 감춰져 있었듯 무왕과 선화공주의 만남도 정략적이란 주장이 있다. 554년 관산성 전투에서 대패한 백제는 위기에 처한다. 안으로는 귀족 세력에게 밖으로는 신라와 고구려의 공격이 계속되는 상황이었다. 이런 위태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백제 위도강은 신라의 진평왕에게 청혼을 한다. 이로써 두 나라 간의 결혼이 이루어지고 파평을 위해 서자 출신인 서동이 신라의 사위가 된다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려고 백제 왕실은 578년과 또 그 이전인 577년 두 해에 걸쳐서 신라를 공격하지만 역시 패하게 되고 백제 왕실은 더더욱 어려워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결국 백제 왕실은 살아남기 위해서 그 579년에 신라 진평왕에게 그 정략 결혼을 요청하게 되고 결국 그 백제 그 위덕왕 동생의 손자가 되는 서동. 그 당시 서동의 나이는 16살 정도가 됐는데 서동과 진평왕의 셋째 딸인 선화 공주와의 정략 결혼이 성립이 되는 것이죠. 방죽의 특징이 뭐냐면은 방죽 옆에는 저렇게 미루 나무, 저 버드나무가 있어요. 네, 저가에는 꼭 저렇게 버드나무. 익산시 금마면 서거돌이. 삼국유사에는 서동의 어머니가 서울 남쪽 연못가에 집을 짓고 살았다고 적고 있는데 이곳 연동 마을에 놀랍게도 그들이 살았다고 전해지는 연못 마룡지가 남아 있다. 그 연방죽하고 이 설화하고 그 역사하고가 이게 근육돼 있으니까 이 지역에서 이것을 오래전부터 그런 역사적인 어떤 설화지를 갖다가 계속 보존해 왔다고 하는 것 아니냐. 보존하니까 그런, 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곳에 얽힌 전설을 기억하며 마을 주민들은 무려 1300여 년 동안 마룡지를 지켜온 것이다.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숲길 어귀에는 백제 시대 것으로 보이는 기와 조각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 백제기와가 지금 많이 지금 나오죠. 지금. 여기 이제 백제 그 기와의 전형적인 기와고 여기 이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제 조선 시대 이제 그 우리가 그 사발 같은 데나 이런 것을 보는데 여기에서는 다시 얘기한다면은 백제 시대부터 조선 시대까지 이런 것이 있다고 이제 볼 수가 있죠. 주거지가 그러면 네, 형성됐다는 얘기가 네. 되는가요? 네. 좀 더 안쪽으로 들어가자 이번에는 넓고 평평하게 다져진 집터가 한눈에 들어온다.
서동의 생가터로 추정되는 것이다. 이곳에선 백제시대 집터를 다질 때 썼던 전돌이 발견되기도 했다. 전돌은 지배 세력이나 살차 주변에만 깔았던 일정의 보도블록으로 이곳이 중요한 건물지였음을 말해준다. 얘기를 하려면은 여기만 집이 단독으로 있는 게 아니라 저쪽을 보면은 저 뒤를 한번 보세요. 지금은 논밭으로 되어 있지만 이 구릉이 약 한 2km 이어집니다. 쭉 이리 지필사를 해본 결과 이쪽에는 기와라든가 또는 담장을 구역을 하는 그런 그 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 지역 일대를 갖다가 그 당시 그 주거지역으로 볼 수가 있죠. 다시 말해서 그 당시 백제시대 때 이곳이 바로 그 도시계획이 든 것이 아니냐 이렇게 그 추정할 수가 있죠. 오금산 아랫마을 논 가운데에서 마령제의 원천인 용샘도 찾을 수 있다. 가져가서 지금 남아있는 것이 없는 것이죠. 지표면보다 이 물이 높이 올라와 있었어요. 옛날에. 이게 아주 특이한 형태거든요. 지금 그런 관계는 어떻게 이게 설명을 해야 할지 저도. 물이 안 마른다고 보던데. 이게 마르지 않는 물이에요. 물은 아직까지 마른 일은 없는. 지상 마령제의 원천이 바로 용샘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연못의 크기가 대충 학자들은 지금 논밭 지표로선 이곳도 옛날에는 모두 연못이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오금산 설화에 따르면 마룡지는 오금사 백보 아래에 있다고 전해진다. 용샘이 있는 바로 이 자리다. 당시만 해도 용샘 주변이 모두 연못이었을 만큼 마룡지가 넓었음을 알 수 있다. 익산 토성이 있는 오금산은 서동설화와 가장 인연이 깊은 곳이다. 오금산은 서동이 말을 캐다가 다섯 덩어리의 금을 얻은 곳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왕위에 오른 후 서동은 어머니를 위해 이곳에 오금사라는 절을 지었다고 전한다. 하지만 절터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지금은 산성의 일부만이 겨우 남아있을 뿐이다. 만들지 않았나. 왜냐면 지금 이 근처 앞에 보이는 그 산, 네. 산성 아래 이쪽 좌우로 보면은 이 근처가 그 당시 백제시대 전부 마밭이었다고 보면 됩니다. 여기에서 서동이 말을 캐서 주업으로 삼아서 말을 캐다 내다 팔아가지고 그 아이 때 이 마동이라는 이 이름이 붙었던 것 같습니다. 어린 서동이 말을 캐서 생활했다는 오금산 자락에는 지금도 야생마가 뿌리를 내리고 있다. 이 말을 그렇게 많이 그 집단으로 재배하고 한 것을 보면은 그 당시에 이 말을 많이 재배해서 주식으로 이렇게 삼지 않았느냐 이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삼국시대만 해도 먹을 것이 그리 흔치 않았고 고구마가 들어오기 전까지 많은 서민들의 중요한 먹거리 중 하나였다. 임진왜란 때 일본에서 이 고코이모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요. 우리의 전래의 그 마와 이렇게 합성어가 되어가지고 결국 고구마라고 하는 그러한 그 명칭도 거기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야산에 약간씩만 지금 마가 흩어져 있는 상태지만은 그 당시에는 아마 마가 굉장히 널리 퍼져 있고 또 집단적으로 재배를 했고 또 그로 말미암아서 서동 마동은 그 당시에 굉장히 그 부를 축적한 그런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고. 고구마가 들어오면서 마 재배는 급격히 줄어들고 그 자리에 대신 고구마가 재배되기 시작한다. 마와 고구마는 모양이 비슷하다. 뿐만 아니라 그 맛과 자라는 토양까지 서로 닮아 있다. 이 때문에 마가 자랐던 곳에서는 고구마 역시 잘 자란다. 미륵사 가까이 있는 익산시 삼기면과 황등면은 특히 고구마로 유명한 지역이다. 따라서 오래전 서동이 살았던 당시만 해도 이 지역에 마가 널리 재배됐음을 짐작할 수 있다. 서동이 마를 캐서 생활했다는 설화를 바로 확인시켜주는 것이다. 마의 경우는 현재 전국적으로 재배가 가능합니다. 기후적으로 볼 때. 그러나 토질적으로 일단 우선 물빠짐이 아주 좋아야 하고 흙살이 좋아야 합니다. 이 고구마의 경우도
물빠짐이 좋고 흙살이 좋은 땅에서 아주 재배가 잘 됩니다. 현재 익산 지역에 고구마를 재배하는 지역들을 보면은 과거에 아마 야산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당시 주민들이 먹을 것이 부족했을 때 야산에 산지에 있던 야생 말을 채취해가지고 이놈을 주식으로 삼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겠습니다. 서동이 살았던 때만 해도 야산 곳곳에 퍼져 있던 마는 이제 외래종인 고구마에 밀려 일반 농가에서는 찾아보기도 힘들 만큼 소규모로 재배되고 있다. 전라북도에서도 장계와 진안 일부 농가에서만 마 재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경상북도 안동시 북후면. 마의 고장으로 불리는 이곳은 전국에서 생산되는 양의 70%를 차지할 만큼 아직도 마 재배가 활발한 곳이다. 중국이 원산지로 알려진 마는 마과에 속하는 단연생 동굴 식물이다. 한번 심으면 크기가 1~2m까지 자라는데 봄에 심어 찬바람이 부는 가을에 수확한다. 서동이 아이들에게 나눠주며 노래를 부르게 할 만큼 한때 마는 식용으로 널리 사용됐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이웃 일본과 중국에서도 마를 주식으로 삼았다. 이게 모든 것도 있는 거예요. 모든 일하는데 이거 하고 이제 안동에서는 마를 이용한 건강식품을 생산해 현대인의 식탁에서 밀려난 마의 가치를 높이고 있다. 마는 특히 성인병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동의보감에도 허약 체질을 다스리는 데 좋은 식품으로 적고 있다. 삼국시대 아이들의 군것질거리였던 마는 고구마처럼 주로 쪄서 먹었다. 서동도 마를 쪄서 아이들에게 나눠줬다고 전한다. 마가 좋은 점은 무엇이냐면은 전분성 식품이면서도 그 자체 내에 아미라제라고 하는 효소가 들어있어서 소화가 잘 되기 때문에 생식이 가능합니다. 요즘에는 한 의학에서 산약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고혈압이나 중풍, 산후조리에 이용되어지는데 이때는 껍질을 벗겨서 말리거나 아니면 쪄가지고 말려서 가루로 내가지고 국수도 만들 때 이용하고요. 전부칠 때도 이용하고 그래서 다양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 전분성 식품이면서도 무기질로는 칼륨이 많아서 나트륨과의 기량작용도 기대해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식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생산량이 적어지면서 한때 서민들의 주식이었던 마가 이젠 한약재로 쓰이고 있다. 서울의 경동시장이나 한약방에 가야 살 수 있는 귀한 약재가 된 것이다. 마는 뿌리의 껍질을 벗기고 말린 후에 약재로 사용되는데 산에서 몸을 보호하는 약이라 하여 산약이라 부른다. 산약이라는 이름처럼 마는 필수 영양분이 풍부한 건강식품으로 삼국시대 때만 해도 마를 캐는 아이들을 서동이라는 보통 명사로 불렀을 만큼 흔한 먹거리였다. 네, 그게 보통 명사가 이제 고유명사화 되었죠.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말을 캐는 아이다 할 때 이제 그 마도인데 그것이 하나의 인간이 그 명칭으로 되었을 때에는 보통 명사가 고유명사로 되었죠. 그러나 사실은 말을 캐서 생활했다는 그런 이야기는 전설이고 예, 원래 막내둥이 막둥이가 음변에서 이제 마둥이가 되고 이제 이것이 하나의 설화로 이어나갈 때 말을 캐서 생활을 했다 해서 이제 막둥이로 서동으로 이렇게 전설화가 된 걸로 생각됩니다. 말을 캐는 평범한 소년이었던 서동. 그가 국경을 넘어 설화벌로 간 것은 진평왕의 셋째 딸 선화공주를 차지하기 위해서였다. 그렇다면
당시 미천한 신분이었던 서동은 어떻게 아름다운 선화공주의 마음을 얻을 수 있었을까? 사랑을 얻기 위해 서동이 택한 방법은 노래였다. 선화공주가 예쁘다는 소문을 듣고 서라불러 간 서동은 말을 나눠주며 아이들에게 서동요를 부르게 한다. 온 나라의 노래가 퍼지자 진평왕은 선화공주를 쫓아내고 궁궐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서동은 선화공주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온다. 결국 서동은 서동요라는 사랑 노래를 통해 공주와의 결혼을 성사시킨 것이다. 왔대요. 도노가 똑똑히 애들이 노래하는 것도 먹더라고. 그럼 참 말가 보네. 사구태 향가인 서동요는 신라 향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서동요는 가장 함축적인 노래로도 알려져 있다. 비록 짧고 쉬운 가사로 쓰여졌지만 시어 하나하나에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은유적인 노래가 바로 서동요인 것이다. 이 노래는 민요의 성격을 보여주면서도 그렇게 쉽게 민요로만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시어에서 이 작품을 보면 작품의 시어가 가장 특징적인 게 뭐냐면 동음 이의어를 네 번이나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음 이의어들이 끌어내는 이 동음 이의어들의 그 결합에 의해서 만들어내는 내용은 너무나 다양합니다. 그 내용은 우선 그 동음 이의어를 먼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선화 공주님은 남몰래 얼아 두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얼아가 우리 고에서 얼다라고 하는 말은 남녀가 정을 통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선 정을 통해 두고 이런 말도 되지만 또 하나는 얼라, 어린 아이를 두고 이렇게도 해석이 됩니다. 그게 일단 동음 이의어가 하나고요. 서동방 역시 동음 이의어의 하나다. 서동방, 즉 서동이라는 사람과 방향을 가리키는 서동의 방으로 각각 해석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밤과 알도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서동요에 나오는 이런 동음 이의어들을 각기 다른 뜻으로 풀이해보면 무려 25가지나 되는 해석이 가능하다. 만드니의 뛰어난 지략과 치밀함을 엿볼 수 있는 노래가 이 서동요인 것이다. 이 노래 때문에 이제 귀향을 가면서 서동과 만났을 때 정을 통하고서 서동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름이 서동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에서 뭐냐면 선화공주가 아 그러냐고 그 노래에 효염이 있었는가 봐요 이렇게 속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봤을 때 이제 우리는 여기서 기억을 할 게 뭐냐면은 이 작품에서 극적 반어를 네 번이나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아이들이 속는 거고 그다음 두 번째는 백관들이 속는 거고 세 번째는 왕이 속는 거고 네 번째는 이제 공주까지 속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다 속는다고 그랬을 때 이거는 바로 이 극적 반어라는 게 이런 겁니다. 뭐냐면은 행동을 하는 사람은 자기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속는지도 모르고 그 행동을 믿고 그렇게 행동하는 겁니다. 이처럼 네 번에 걸친 극적 반어와 동음 이의어를 통해 서동이 속이고자 했던 대상은 과연 누구였을까? 물론 백제와 경쟁 관계에 있었던 신라였다. 서동과 선화가 맺어진 신라 진평왕 때도 장인과 사위의 나라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수많은 싸움이 있었다. 무왕이 신라를 공격한 것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였다. 서동이가 실려있는 서동설화에는 이런 무왕의 등극담이 잘 그려져 있는데 민담에서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찾을 수 있다. 그 등극담에 있어서 그 선화공주와 이제 결합을 한 다음에 그 선화공주가 이제 그 금을 그 금이 얼마나 소중한가라는 것을 이제 그 서동에게 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서동이 아 그러한 것은 내가 예전에 있던 곳에도 참 많이 있었다. 그러니까 선화공주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 금의 중요성을 이제 일깨워 주어서 이제 그 금을 신라 진평왕에게 이제 보내 가지고 환심을 얻어서 이제 나중에 왕이 되었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제 바로 그 내복에 산다형 유형과 서로 통하는 점이 있어요. 그 설화에서 그 내복에 산다형 이야기는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그 이제 아버지가 세 딸이 있는데 물어보거든요. 누구 보게 사느냐고. 그런데 두 딸은 아버지 보게 산다고 하는데 막내 딸만 이제 제복에 내복에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럼 내복에 살아봐라 해서 내쫓는데 제주도의 굿판에서 전해지는 서사무가 삼공 본풀이 역시 내복에 산다류의 이야기다. 삼국유사에 기록될 때 서동설화가 삼공 본풀이를 차용한 게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로 두 이야기는 일치하는 내용이 많다. 삼공 본풀이는 바로 전생신, 그 운명신에 대한 유래담을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세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현세에 처해 있는 생활 그 자체가 운명적으로 정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서동설화에 나오는 서동이라고 하는 인물과도 상당한 유사점을 갖고 있습니다. 삼공 본풀이의 줄거리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두 거지가 만나서 갑자기 세 딸을 낳고서 부자가 되었는데 그 부자가 된 원인이 세 번째 딸을 낳고서부터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 번째 딸을 쫓아내자 집은 가산이 탕진되고 부모는 눈이 멀어서 거지가 되어서 돌아다니게 됩니다. 내복에 산다류의 이야기가 신화로 계승된 것이 바로 제주도에 남아있는 서사무가 삼공 본풀이다. 일명 삼공맞이, 가문장 아기 타령으로도 불리는 삼공 본풀이는 제주도 무가 12풀이 중 하나로 큰 곳이 열릴 때는 반드시 불려지는 본풀이다. 누구 덕에 사냐는 아버지 물음에 내 덕에 산다고 대답해 쫓겨난 셋째 딸 가문장 아기. 그러나 가문장 아기는 말을 캐는 마동을 만나 결혼을 하고 금을 발견해 다시 부자가 된다는 게 삼공 본풀이의 내용이다. 삼공 본풀이와 서동설화는 이처럼 셋째 딸이 집에서 쫓겨나 마동과 결혼을 하고 금을 얻는다는 대목이 거의 그대로 일치하고 있다. 상신은 강의영성 알상신은 그설부엔 한상국은 본부 국가봐 뭐하니 이거는 이분할 개념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서동요의 음악적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3분할 개념적인 개념이 개입된 음악 이전 단계의 음악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나 정답을 말할 수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음악이 없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서동요의 어떤 그 음악을 그 문학적 차원에서 그 비슷한 그 이제 그 문구를 갖고 있는 노래들을 통해서 유추해서 감으로서 그 한번 그 음악을 재현해 본다고 하는 것 그것이 정확한 건 아니라 할지라도 그건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서동요는 분명 의도된 노래였다. 그러나 누가 노래를 만들었는지는 정확치 않다. 서동이 직접 지었는지 당시 널리 불려지던 노래에 서동과 선화라는 이름만 바꿔 넣은 건지 그 궁금증이 풀리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서동요를 만든 이는 누구일까? 이제 그 문제는 좀 글쎄요 여러 가지를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서동요라는 노래의 원작자가 누구였느냐 이제 이것이 먼저 해명이 돼야겠죠. 그래서 그 서동이라는 말이 우리가 흔히 이제 그 삼국유사에 나오는 것처럼 백제 그 무왕 그 서동이다 이렇게 본다 그러면은 뭐 사실은 크게 문제될 것은 없는데 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 만약에 이 노래가 그 서동이 부르기 이전에도 아이들 세계에서 불려진 전승된 어떤 민요적 성격의 노래였다고 한다면
그 서동 설화와 이 서동요의 어떤 그 생성 시기가 서로 다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서동이 만도로 아이들에게 부르게 했다는 게 아직까진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이다. 이리언 역시 삼국유사에서 그렇게 적고 있다. 서동요는 동요의 성격을 띠고 있다. 특히 아직까지 아이들 세계에서 불려지는 동요, 얼레리 꼴레리류의 노래라고 할 수 있다. 여자아이와 남자아이가 가깝게 어울려 놀 때 또래 아이들이 그것을 보고 놀리는 노래가 바로 얼레리 꼴레리류의 노래다. 놀림을 받은 아이가 울음을 터뜨려야 끝을 맺는 이 노래는 이음복격인 사구체로 형태와 내용이 서동요와 많이 닮아 있다. 민요라고 하는 것이 직접적인 영향관계에 있다면 우리가 흔히 알듯이 얼레리 꼴레리 누구누구는 누구하고 뭐 했대 이런 식으로 하면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있다면 서동요가 이렇게 돼야 합니다. 뭐냐면 선화공주님은 서동하고 뭐뭐 했대 결국 앞에 얼레리 꼴레리 이렇게만 나와 있더라고 하면 이건 바로 직접적인 관계죠. 그거보다는 이제 제가 간접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노래나 얼레리 꼴레리 노래나 두 개가 자기 초로 만들려고 하는 이런 그 소위 인식이죠. 인식 차원에서 이게 같은 맥락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관계를 무시할 수는 없는 거죠. 이렇게 서동요 속에는 또 결국 노래처럼 될 거라는 주술적인 믿음이 담겨져 있다. 이러한 주술성은 아이들이 부르는 다른 몇 편의 민요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잠자리를 잡을 때 부르는 노래 잠자리 꽁꽁이 그 대표적인 예다. 전래등에서 잠자리 꽁꽁이의 경우를 한번 보자면 잠자리 꽁꽁이 대개 보면 잠자리 꽁꽁 안질뱅이 꽁꽁 멀리 멀리 가면 똥물 먹고 죽는다 이런 구절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구체적인 일 많이 해보셨죠? 이러이러하면서 잠자리를 좀 어지럽게 하면서 자기 최면을 이렇게 거는 거죠. 그러면 잠자리가 이제 그 어지러운 상태에서 이 손가락 끝을 보다가 이 노래의 본래의 의도와 맞아 떨어지게 다행히도 잠자리가 어디 꽃잎이나 나뭇잎에 이렇게 앉게 되면 비로소 이 노래를 부르고자 하는 의도가 이제 성취되는 거죠. 조금만 가까이 다가가도 하늘 높이 날아가 버리는 잠자리. 전래 동요 잠자리 꽁꽁에는 잠자리를 꼭 잡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봐봐, 해줄게. 아, 안 떨어진다. 노래를 부르면 정말 잠자리가 날아가지 못한다고 믿었던 아이들처럼 사랑 노래를 지어 부른 서동 역시 언젠가는 선화공주와 결혼하게 될 거라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 가장 쉽고 단순한 형태의 동요를 통해 주술적인 효과를 얻으려 했던 것이다. 서동요에서는 주술성뿐 아니라 참여적 성격도 찾아볼 수 있다. 선화공주를 얻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아이들의 입을 빌어 이 노래를 퍼뜨렸기 때문이다. 옛날부터 우리가 이 아이들의 노래 동요는 또 어떤 종류든지 간에 그 유형별로 분류하더라도 아이들의 노래는 옛날부터 그 모습이 그대로 계속 이어져 왔다는 거죠. 또 어떤 무엇을 차용했다고 하면은 아이들 경우는 어른들이 하는 어떤 노래의 형태를 또는 말을 표현을 빌려와 썼다 할 때는 그게 차용이 되는데 지금 이 서동요라거나 우리가 순수하게 봤을 때 아이들이 부를 수 있는 노래라고 하는 것은 차용의 측면보다는 자기들이 재생산해내는 거니까 재창작을 하고 개작을 하는 거니까 그것은 어떤 차용의 측면은 아닐 겁니다. 순수한 아이들의 발상으로서 아이들의 그 상태 수준에서 만들어낸 노래니까 그건 차용이 아니고 자연스러운 동심의 세계 그대로 표현된 것이다 이렇게 봐야죠. 할아버지 계세요? 네. 아유, 안녕하세요.
아이고, 어디십니까? 예. 선생님, 수고하셨어요. 잘 지내셨어요? 예. 익산 3기 농요 인간문화재인 박갑근 씨는 찾아오는 이들에게 선화공주라는 미녀를 전수하고 있다. 25년 전쯤 같은 마을에 사는 친구의 어머니에게서 배웠다고 한다. 한 소절씩 불러주시면 제가 따라하면서 녹음 좀 하겠습니다. 네. 녹음 한 면도 할게요. 하나! 서동요처럼 이 노래 역시 선화공주와 서동의 애틋한 사랑을 노래하고 있다. 문학 작품뿐 아니라 생활 속에서까지 아직 살아있는 서동요. 1300여 년을 이어온 서동요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 현재 우리가 다시 이 작품에 그 가치나 이쪽을 좀 더 시대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은 우리는 너무 문학을 하면은 서정성 아니면 지독한 좀 세월이 지났습니다만은 운동성에 강한 요소 이것만을 강요를 하고 그게 문학의 전체인 것 마냥 하는데 사실은 적어도 한국 고전 문학이나 이쪽에 보면 문학을 모르면 정치도 사회도 말하지 말라. 이만큼 진지하고 우리가 실제로 사는 삶의 그 정수를 거기서 맛볼 수 있다. 그래서 이 작품이 그 상당히 그 전략적인 측면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살 때도 전략적으로 할 때도 이렇게 좀 풍류 있게 얘기를 만들어서 쓸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미륵사는 서동, 즉 백제 30대 왕인 무왕이 창건한 대가라입니다. 현재 발굴과 복원 작업이 한창인 이곳은 최근 몇 년 사이 유명한 관광지로 이름을 얻고 있다. 선화공주를 아내로 얻기 위해 서동요를 지어 불렀던 평범한 소년 서동. 그러나 설화 속의 주인공 서동은 미륵사를 창건하고 익산 천도를 꿈꿨던 역사적인 임금이었다. 하지만 그런 서동의 사랑과 업적도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다. 그러나 다행히도 그가 지어 부른 노래만은 아직 면면이 이어지고 있다. 동서의 인연을 맺어준 화합의 노래로 그리고 아이들의 세계에서 불려지는 전래동요로 서동요는 130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쉼없이 노래되고 있는 것이다.